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새로 이사한 집에서 첫 메이크업, 레드 포인트 퍼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이가 붉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뭐 브로우나 아니면 베이스 섀도우나 혹은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애쉬빛이나 아니면 옐로우기 있는 걸 쓰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붉어 보이지 않게. 더 페이스샵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 슬림핏 N201 애프리코 베이지 컬러를 발라볼 건데요. 요즘 계절에는 매트하고 또 커버력이 있어서 오늘 쓰려고 합니다. 오늘 베이스는 좀 커버력 있게 해볼 예정이거든요. 브러쉬에 충분히 묻혀서 붉은 피부를 옐로우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줄게요. 오늘은 베이스를 좀 탄탄하고 촘촘하게 얹을 거여서 베이스만 탄탄하게 잘 해도 파우더로 막 고정을 하지 않아도 얘네가 오래 앉아 있어요. 겨울철, 가을철에는 촉촉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그냥 살짝만 두드리고 밀착시키고 끝내버리면 또 금방 무너지거든요. 오일리해서 무조건 촉촉하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겨울철에 만약에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브러쉬에다가 오일 미스트를 살짝 뿌려요. 근데 너무 오일리하면 또안 되니까. 그래서 페이스 오일을 얼굴에 얹고 파운데이션을 하는 것보다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뿌리면 그 얼굴에 전체적으로 얹는 것보다 가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일 미스트 같은 거 브러쉬에 뿌려서 쓰기도 해요. 스펀지로 두드려줄게요. 오늘은 패팅 이 두드리는 간격을 좁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게 팡팡팡 두드리면 각질감이 더뜰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는 이제 수분기 막 넣기 위해서 물먹은 스펀지로 두드리기도 하고 유분기 빨리 벗겨내기 위해서 스펀지로 두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가을 겨울철에는 짧게 짧게 두드리면서 쓰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남은 여분으로 무게도 조금 발라줄게요. 바비브라운의 풀커버 컨실러 웜 아이보리. 엄청 밝은 컬러는 아닌데요. 아이보리인데 약간 피치빛이 돌기도 하고 그래요. 피카소 프루프 8번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거를 눈 밑에 좀 밝혀줄게요. 이게 생각보다 묽지 않고 띡해요. 그래서 커버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마 시작점도 좀 밝혀줄게요. 이 상태에서 픽서를 한번 뿌릴 거예요. 파우더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뿌리고 스펀지로 살짝 밀착시켜줄게요. 로라메르시의 미네랄 피니싱 파우더를 쓸 겁니다. 이거는 시그마 브러쉬고 F37번인데 여기에다가 묻혀서 양 조절을 뚜껑에서 잘 해준 뒤에 두드리면서 가볍게 발라주세요. 근데 제가 파운데이션을 원래 바르면 유분기가 더 돌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절에 그렇기도 하고 밀착시켜서 세팅 스프레이까지 뿌려놨기 때문에 유분기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를 더 적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푸쉐 컨실러 펜슬로 103호거든요. 제일 밝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잡티들을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작은 잡티를 잘 커버해줍니다. 캣본디 쉐이드 앤 라이트 컨투어 팔레트를 사용해서 얼굴 윤곽을 잡아줄 건데요. 오늘은 이두 가지를 써볼게요. 피카소의 602번 브러쉬로 골고루 묻혀서 오늘은 약간 시크함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볼이 헬스케 보이게 안쪽으로 감싸주면서 바를게요. 그러면 여기 볼이 약간 더 헬스케한 느낌이 들죠? 오늘은 헤어라인도 이제 노즈 쉐딩을 잡아볼 건데요. 아까 썼던 쉐딩 컬러로
가을에는 음영 많이 넣고 싶잖아요. 오늘 조금 완전 데일리 할 때보다는 더 강하게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사이드도 지나가주면서 코를 점점 높이는 중입니다. 턱밑도 터치해주고요. 오늘은 눈 홀도 여기 눈썹뼈 아래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를 둥글게 둥글게 그 라인 따라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살짝살짝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씩 더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놨고 이제 본격적인 그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바비 브라운의 토프 컬러 쓸 거예요. 약간 애쉬빛 있는 브라운이거든요. 이거를 눈두덩이에 베이스 컬러로 발라줄게요. 피카소의 207A번 브러쉬를 눈두덩이에 발라주는데요. 오늘 길이감 있게 길게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눈썹도 살짝 잡아줍시다. 그 다음에 브러쉬 좀 털어서 메이크업 포에버의 스타릿 파우더 13호고요. 약간 화이트한 펄이에요. 이걸로 눈 앞머리를 하이라이팅 시켜줄게요. 조금만 발라도 이게 확 보이니까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빨간 섀도우인데요. 이렇게 채도 높은 컬러 있잖아요. 뭐 빨간색도 요즘 트렌드라는데 발라보고 싶고 채도가 높은 섀도우들 있는데 잘 안 쓰게 되고 이런 거를 이런 색인데 브이델의 501번 기모노 컬러거든요. 제가 저번에 클리오 플라밍고 하는 거기서 썼던 프리즘 에어 섀도우 마호가니 매직인데 요건 약간 붉은 브라운이에요. 이렇게 믹싱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집에 채도 높은 컬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좀 자연스러우면서 그 느낌이 최대한 나게 쓸 수 있는 방법. 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펄감이 없는 매트한 거 위에 펄이 얹어져야 예쁜 거예요. 펄끼리 부딪히면 반사가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매트한 채도 높은 섀도우가 있다면 펄감을 위에 얹어보시면 예쁘게 그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레드 컬러는 앞머리에 바르면 이렇게 약간 피눈물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뒤쪽으로 포인트를 넣어볼게요.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부터 뒤로 얹어놓고 마호가니 매직 컬러를 이렇게 바르면 포인트가 또 강렬하게 되거든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 레드가 절대 넓지 않게 선적인 느낌처럼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이 언더 뒤에 포인트를 넣었고요. 뷰러를 한번 하고 위에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살짝 달궈서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 텐데요. 투쿨포스쿨의 글램락 맥시 라이너 중에서 리퀴드로 점막을 가볍게만 메꾸고 꽉 메꾸지 않을 거예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속눈썹 사이사이만 메꿔주듯이 자 이렇게 그려놨고요. 반대쪽 펜슬 타입으로 이 뒷꼬리를 그려볼게요. 오늘은 시크해 보여야 되니까 일자로 뺄 건데 가운데가 높으면 눈이 동그란 느낌이 드니까 가운데는 가볍게 지나가줘야 날카로운 그 일자의 느낌이 나요. 자, 그 다음에 꼬리를 다시 또렷하게 잡아줘야 더 시크한 느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니스프리의 초콜릿 에스프레소 컬러로 앞이랑 뒤를 시원하게 터줄게요. 떴을 때 더 앞으로 그리는 거죠. 여기 살짝 그려진 거 보이나요? 다음에 라인 연결을 막 그라데이션 시키지 않고 선적인 느낌으로 해주셔야 깔끔하면서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은 속눈썹을 좀 붙여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아임이 36호인데 이걸 오늘은 통으로 좀 붙여볼게요. 꼬리가 길다는 점을 감안하고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풀을 골고루 묻혀서 가운데를 먼저 붙이고 살짝 말려주고요. 꼬리도 붙여줄게요. 마르기 전에 모양을 잡아주고요. 짜잔! 베네피트의 풀프루프 브로우 파우더예요. 5번인데요. 요런 애쉬한 컬러로 눈썹을 잡아볼게요. 맨 앞에 있는 걸 먼저 피카소 301번 브러쉬로 터치를 해주고요. 뒤쪽은 더 어두운 걸로 컬러를 먼저 입혔어요. CM브라의 하드 포뮬러 스톤 그레이 컬러로 빈 부분만 채워주듯이 해주고요. 눈썹이 도톰해지지 않게 이 눈썹 틀의 가운데만 지나가서 한 번 더 진하게 그려주면 눈썹이 두꺼워지지 않고 선명해질 수 있어요. 꼭 눈썹을 틀을 그리고 채우는 게 아니라 가운데만 지나가주면 굵지 않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립을 먼저 발라보려고요. 아까 바르고 남은 여분의 파운데이션으로 살짝 커버한 후에 클리오의 루즈힐 딥브랜디 컬러랑 1호 다크 달리아 컬러를 섞어서 발라보겠습니다. 입술을 파우더를 아까 파우더 바르고 남은 여분으로 써야겠어요. 매트해졌죠? 2호를 먼저 발라서 블렌딩을 해주고요. 1호 컬러를 안쪽에다가 입꼬리부터 길게 아무것도 안 발려져 있는 깨끗한 립 브러쉬로 연결시켜주세요. 쉐이딩으로 오늘은 시크한 느낌이니까 입술을 막 도톰하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입술이 좀 긴 느낌? 샤프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여기에 음영감을 더 넣어볼게요. 펜티 뷰티의 메탈 문 하이라이터를 이거는 완전 화이트한 느낌의 하이라이터예요.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테스트를 이런 손등 여기 뼈 부분에 있죠? 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얼마나 잘 하이라이팅 되는지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 손등에다가 하는 것보다 요런 데다가 해주셔야 테스트가 더 쉽고 요거를 맥의 286번 브러쉬로 묻혀서 코끝이랑 콧대랑 눈등 살짝 그 다음에 이 광대 시작점 하이라이팅을 넣어줄게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롱앤컬 마스카라 블랙으로요. 위에만 살짝 발라볼게요. 속눈썹 끝까지 다 바르지 말고 뿌리랑 원래 속눈썹이랑 연결되는 느낌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퍼에 어울리는 레드 포인트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가을에도 어울리실 것 같고 레드로 강렬한 느낌 주고 싶을 때 심플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미, 인스타 팔로우 미, 카카오 풀친 미, 따봉따봉 미 해주시고요. 제가 이사한 집에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요. 이사 브이로그도 보여드리고 앞으로 새로 산 카메라도 있으니까요. 여러가지 찍어 올릴 테니까 댓글로 보고 싶으신 컨텐츠, 메이크업 아닌 것도 여러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할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